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KBS요? 전주 KBS 아닙니까? 전주 KBS는 좀 좋다. 전국의 KBS를 다 돌아다닐 작정이세요? 아, 무서워. 울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크기부터 확인하게 되네. 방문이 몇 개일까? 입만 열면 게임이니까. 저희 여기 왜 왔어요? 전주까지. 예, 잔디가 깔려있어 불안하긴 했어, 항상. 근데 카메라 팀 인원이 준 것 같아요. 많이 줄었네. 아. 이제 방 PD가 칼을 휘둘기 시작했네. 아, 네. 이럴 줄,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필요 없잖아. 아닌데. 오늘 뭐 파밍하러 왔어요? 뭐 보내주러 왔어요? 수냥폼이야, 뭐야. 진짜. 양말은 감이에요? 그럼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감이 그래서. 가방 안에 뭐 있어요? 네? 어? 가방 안에 뭐 있어? 양치. 종민이 형 양치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양치해야 돼. 양치를 가져갈 수 없어요? 어? 양치를? 양치 기소냐. 야! 저주 KBS야! 우리 뭐라면 되죠?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가 뭔지 아세요? 알아요. 왠지 낙원, 지상낙원이지, 지상낙원. 지상낙원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고 따뜻한 곳에서 재우며 그다지 힘든 게임을 하지 않고 같이 말로써 재밌고 방글이 PD님이 항상 웃어주며 얘기를 하는 그 아름다운 곳인 저희한테는 진짜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거기는 천국이죠. 그럴 거면 다 합성해. 난 여기가 유토피아야. 딱 혼자 남아도 할 거야? 딱 어? 혼자만 남아도 할 거야? 당연하지. 딘딘의 1박 2일. 당연하지. 진짜 형만 맨날 혼자 나와.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진짜? 어? 까나리로 샤워할 거야, 나는. 어? 1박 2일하고 까나리로 샤워해서 이러면 너무 좋아요. 이걸 봐야 돼, 황금 시간에? 야, 벌써 까나리 냄새 난다. 아니, 근데 유토피아 하면은 사실 코로나 없어지는 게 제일 유토피아죠. 없어져서 뭐 페스티벌 해서 공연도 하고. 아, 맞아. 너 오늘 뭐 근데 약간 힐링 느낌으로 가나 본데? 저희가 유토피아처럼 완벽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 완벽한 곳? 완벽한 곳. 거기 공룡도 나와요? 산 좋고 물 좋은 완벽한 공간에서 오늘 하루 힐링하며 어? 아늑하게 오붓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냥요? 아늑이랑 오붓이란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 어디 갇히네. 좁아 터지고 아늑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선성훈께 하나 주고 딱 가서 그렇지. 타이밍상 이제 단이 나올 때가 됐어요. 단? 방글이 단. 단 이게 나올 때가 됐다. 단. 아니요. 어? 아, 없어? 유토피아에 도착하시면 점심 식사도 그냥 드립니다. 우와! 진짜? 왜 그래요? 꿈밤 얻어먹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꿈밤 먹고 탈락. 다 뭐 있다니까 100% 의심하라니까. 그 오늘 단체전이에요? 네. 오. 봐, 애 같아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단을 얘기해주세요, 단. 원래 단이 나오잖아. 단. 메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대박. 오늘의 점심 메뉴는 한방 토종닭 백숙입니다. 우와. 진짜? 왜? 야. 오, 단백질 왜 주지? 몰라. 뭐지? 어떡하지? 단. 단이 나왔다. 단 나왔다. 나왔다. 우리 마음 편해야겠네요. 좋아요. 단. 따뜻해져요. 단. 여러분이 직접 유토피아의 주소를 알아내서 낮 12시까지 도착해야 닭백숙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주소를 알아내서 가야. 뭐야, 뭐 신받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어떻게 와? 어떻게 알아? 뭐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형, 온다, 온다. 지금 오고 있어. 온다, 온다. 어떻게 와? 전주가 있겠죠, 당연히? 네, 유토피아의 주소를 걸고 미션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유토피아는 전라북도 무주에 있고요. 무주? 무주. 여러분이 미션에 성공하면
나머지 주소의 일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패하면? 실패하면? 무주로 가는 길에 추가 미션에 도전해서 주소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결국 도착을 하면 백숙을 죽인 줍니까? 그,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12시 전에. 12시 전에 드셔. 형, 일주일에 하루는 형한테 써. 진짜로. 힌트가 좀 있겠죠? 아니, 지 힌트를 걸고 게임을 한다고요. 아, 재워야 되겠다. 너무 정신없어. 가자, 가자. 예.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요. 예. 그 전에 오늘의 유토피아는 여러분 6명끼리만 있어도 충분히 즐거운 곳이어서 오롯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 휴대전화는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 자기 핸드폰 각자 넣어서 반납을 할게요. 오, 예. 핸드폰 반납. 반납. 이렇게구나. 그 유토피아, 그 가면 좋으려나? 난 더 힘들 것 같은데.